碰力数，对，碰力数，对，那一啊、一个是 R， 那两个吧。뭐냐면 폭리수라고 아마 대만 여행 해보시거나 주위 분 누가 갔다 오시면 선물 받아보셨을 건데. 일반적으로 폭리수는 좀 두껍습니다. 근데 이건 좀 얇으네. 얇은 게 정말 맛있다. 폭리가 파인애플이라는 뜻이고 수는 기름하고 달걀이나 이런 거 넣고 만든 과자 비슷한 간식을 만드는 거거든요. 그런 느낌 나는 건데 안에 파인애플 잼 비슷한 게 들어가가지고 폭리수가 원래 대만 사투리라면 옹라이라고 합니다. 옹라이. 그래서 옹라이수라고 그러는데 옹라이라고 하는 발음이 번영이나 번성 이런 뜻이라서 선물로 많이 쓰면서 유행하게 된 건데 지금은 이제 아예 폭리수가 상품으로 돼갖고 대만의 대표적인 선물이 된 거죠. 사과 같는데? 얇아서 애들 먹기 좋겠는데? 나 이거 谢谢啊 谢谢 오, 이 폭리수 얇으니까 특이하네. 집에 가져갈까 생겼네.